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이번에는 우리가 패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또 우리 이씨가 패셔니스트잖아요. 그래서 전 아니지만. 그래서 패션 테러블리스트. 맞아. 테러. 안 돼, 하여간. 그러니까 그쪽으로 정말 저는 감각도 없고, 이렇게 관심도 없고. 그런데 요즘에 한창 유행하는 패션이, 배꼽티. 그 다음에 크롭 재킷. 이렇게 짧은 거 있죠. 네. 이게 재킷도 올라가고, 티셔츠도 올라가고, 그렇죠. 우리 옛날에는 다 이렇게 내려오는 게 또 네. 그걸 힙합 패션인가? 네. 이런 거가 유행이었다면 요즘은 다들 이렇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요게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행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보라는데 오늘. 저도 크롭탑을 입었어요. 말 안 했는데. 지난, 네. 얼마나 저번에 유행이면. 우리 경제 이야기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때도 크롭탑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그때 살짝 배 보이지 않았나?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렇다고 옛날처럼 막 배꼽티 막 가슴까지 오고 그게 아니라 그치,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그러한 길이의 옷이에요. 올라가고 네. 그리고 바지는 더 올라오죠. 허리선이 올라가고 그래서 얘네들의 빈틈이 없어요. 그렇지. 네. 아, 배가 안 저도 보이지. 지금 살짝 바지가 위로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빈틈이 없잖아요. 그렇지. 네. 그런 게 진짜 유행인가 봐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입는 게 요즘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여자 패션 1위예요. 아니 왜? 그게 너무 바지가 이렇게 너무 올라와 있잖아. 옛날에 한복 남자 한복 바지 같잖아. 아, 그치. 통이 좀 넓지. 그니까요. 아, 꼴보기 싫다고. 근데 이 바지가요. 미국에도 이런 바지를 굉장히 많이 파는데 얘네들 이름이 있어요. 뭐죠? 페이퍼백 팬츠. 페이퍼백을 이게 꽉 쫓매놓은 것 같이 그 막 주름이 벙벙하다 네. 이러면서 그래서 이 종이봉투를 꽉 쫓매놓은 것 같이 생겨가지고 그걸 페이퍼백 팬츠라고 하는구나. 네. 이게 하이라이즈라고 하잖아요. 하이라이즈. 네. 하이라이즈라 해서 요즘에는 저는 그래서 너무 좋 옛날에는 왜 골반 밑에 해서 그렇죠. 로우라이즈 해가지고 딱 골반에 그런 걸치는 그런 게 많으니까 배는 나오고 그건 밑에 걸치고 그래서 미국에 왔는데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그 바지가 유행이었거든요. 그럼 그치. 다 구부러지면은 왜 우리가 엉덩이 산 예. 맞아 번칙이라고 하지 세상에 불편했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엔 사면 다 이게 높아져서 너무 그러니까 좋아 마미진이라고 하거든요. 마미진 예. 그러니까 옛날에 뭐 보이프렌진 해가지고 남자친구 룩 해가지고 좀 이렇게 헐렁한 바지였는데 이건 맘진 이렇게 불러요. 그렇구나. 엄마 시대에 입었던 바지 같다고. 그치 옛날에는 예. 다 이렇게 허리까지 왔지 그리고 예. 꼭 벨트 하고 나잖아 그치 그렇게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입었는데 이제 어느샌가 이게 내려가더니만 이게 다시 올라왔구나. 네. 그래서 요즘에 그 쇼핑몰 사이트 보면은 그 맘진 그 섹션이 따로 있는 데가 있어. 아, 진짜. 네. 이게 유행이 다시 돌고 도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요즘에 그 누구지? 김연아 전 그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광고를 찍었다는데 그때 크롭 재킷을 입었더라고요. 그거가 이제 한창 그 김연아 선수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게 더 유행이 되고 네, 있나 봐요. 네, 네.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진짜 옛날 생각이 난 게 옛날엔 자켓이 그렇게 짧았어, 다. 옛날 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순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옛날에 저랬는데. 92년쯤. 나오잖아. 92년, 93년쯤. 그거보다 조금 더 옛날도 있어. 그래요? 이게 어깨는 뽕이 들어가고 우린 옛날에 여기에 뽕 없으면 안 입었거든. 오, 큰일 났지. 숙이 양장점에서 항상 그 디자인 자켓이 여기는 뽕이 들어가고 이건 짧고. 그래. 네, 이런 자켓 되게 많이 입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오. 그게 나오는 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그리고 BTS의 정국도 이렇게 짧은 거 입었대요. 그래갖고 근데 이게 재킷이 옛날에는 왜 좀 여기가 이렇게 세모처럼 이렇게 되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반드시 일자여야 된다네. 또 요즘 거는 일자면서 짧게. 그게 한 작년에도 되게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예전에 여자분들 이렇게 민소매 입으실 때 간단한 가디건 이렇게 볼레로라고 불렀죠. 이렇게 딱 가리는 거 여기까지 오는 거. 그런 비슷한데 청자켓 같은 거 조금 큰 사이즈를 해서 밑에 단을 잘라서 이렇게 조금 디스트로이된 느낌으로 많이 작년에 많이 입었었어요. 그렇구나.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올해 아마 유행인가 봐요. 네. 버리지 말걸. 옛날 거를 다시 돌아왔네. 드리프트샵 가가지고 싸게 사서
제작하셔도 돼요. 네. 내가? 난 그거 못해.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짧은 좀 재킷들 인기라고 하니까 하나씩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진짜 고민은 되더라. 배를 전혀 가려주질 않던데. 그 재킷이나 근데 바지가 길잖아. 뭐 티셔츠나 이 바지가 높이 올라오니까. 그리고 좀 약간 주름이 그래서 있나 보다. 배 좀 가리라고. 약간 네. 그러니까 틈을 안 줘. 틈을 안 주는 패션이야. 맞아. 요즘에 좀 약간 그래서 다시 복고로 이게 치마들도 좀 길어지고 네, 좀 뭔가 벙퍼짐해지고 다들 맞아요. 그렇게 된 것 같네요. 네, 편안하게 네, 편안한 네, 룩이 네.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한국 가실 분들은 그런 거 하나 입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또 잘못 적용하셔가지고 걱정 좀 되는데. 그렇지. 한국에 네. 되게 유행이래. 여긴 그런 거 아직 잘 보이진 않는데 젊은 친구들이 이제 많이 입고 다니죠. 그렇게 네. 하겠죠. 네네. 네.